안녕하세요 감자님들. 벌써 2023년 1월 1일이에요 작년에도 1월 달에 새해 목표를 감자님들이랑 같이 짜보는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야! 새해 이리 와! 양념 쪽쪽! 어쨌든 새해 목표 짜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로 앙팡이가 5살, 서추랑 정세기가 4살, 애동이는 아마도 5살 아니면 6살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만 29세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어요. 자 그러면 빨리 올해 한번 달려볼 만한 목표를 같이 짜봅시다. 감자님의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이사 온 지 반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동물병원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보군으로 두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하나는 외과 수술도 가능하다고 했던 병원이고 또 하나는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를 한번 가볼까 싶어서 일단 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착할 병원을 찾고 앙팡이, 후추, 정세기, 애동이 다 건강검진 한번 싹 하는 게 올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 바로 내 집 마련하기입니다. 참고로 앙팡이는 집이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매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다들 금리가 올랐대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냥 올랐나 보다 했는데 저한테까지 영향이 와서 처음 이사 왔을 때보다 두 배나 이자가 올라서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고양이들이랑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겠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집안 사정 안 좋아서 대출받은 거 빨리 갚아버리고 돈 아득아득 모아서 가만히 집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 왠지 내년에 못할 것 같아. 저의 세 번째 목표는 영어 울렁증 극복하기입니다. 가끔 여행 브이로그를 보시고 으띠는 영어 잘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에 미국 여행 갔을 때도 너무 무서웠어요. 계속 긴장 상태였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영어를 무서워하냐면은 막 스피치 대회 나가서 1등 하던 잼민이 으띠였어요. 딱 대학생 때 제가 미국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을 타왔어요. 그래서 그 상금을 다 비행기표에 올인을 해서 제가 미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뭔가 주유소같이 생긴 인앤아웃 버거에서 흑인 여성분이 이렇게 머리를 묶고 있었어. 그릴드 어니언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양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하셨던 거야.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막 근데 거기서 막 아하 이 엉청이 좀 봐 이러면서 막 저를 막 조리돌림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 시점부터 여행하는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올해부터 완전 재택근무인데 시간만 맞으면은 해외에서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영어를 못하니까 일단 가는 거 자체가 무섭고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2월부터 스픽으로 말하기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Is this the line for the ride? 맞아요. 이거 필요해요. Is this the line for the ride? Is this the line for the exhibit? Amazing. 가볍게 말하기 좋은 캐주얼한 대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오늘 기분이 좋아. I feel great today. I feel great today. I feel great today. Yeah. 일단 본인 레벨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딱딱사 문장이 아니라 저희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빡세게 20분 정도 하면은 한 100문장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말하는 거 말고도 AI 초초 탭에 들어가면은 AI 선생님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이키 매장에서 피자를 배달받는 방법 이런 거까지. 저는 햄버거부터 해볼게요. Welcome to In-N-Out.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I want double double burger, please. Great choice. Double double burger coming right up.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with that? Maybe some French fries or a beverage?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저녁기 버튼이 있어요. With grilled onion and milkshake. Okay, so that's a double double burger with grilled onions and milkshake. Would you like your receipt? No. Your order will be ready in about 5 minutes. Enjoy your meal. 햄버거 주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평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Grilled onion. 즈로 복수형으로 쓰는 게 좋대요. 내가 이래서 무시를 당했나? 하다가 제가 만약에 문장을 잘못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파란 색깔 점이 찍힙니다. 어떻게 다시 말해야 어색하지 않은지 이렇게 중간중간 빠뜨린 부분을 바로 피드백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는 인앤아웃 버거에 가서 더블 더블 버거와 그릴드 어니언과 밀크쉐이크를 주문해보겠습니다. 근데 AI가 상당히 대화의 맥락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좀 무서워요. 한국어 영어를 다 알아들어가지고 모르겠으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면 돼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고 감자님들 중에서 저랑 성격 비슷하신 분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저 같은 소신 감자님들도 꼭 써보시고 마음 편하게 여행 가자.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작년에 정말 지키지 못했던 건데요. 일과 고양이와 저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거. 작년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만 하느라고 고양이들한테 기다려 이따가 놀아줄게 이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올해는 멈췄던 운동도 다시 하고 아침 저녁으로 알람 설정해놓고 고양이들이랑 놀고 그리고 저만을 위한 쉬는 시간도 좀 챙겨서 균형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2022년은 막 뛰면서 입에 김밥 몰아 넣으면서 계속 달렸던 그런 슬픈 해였는데 제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이제 가. 감자님들도 목표 다 정하셨어요? 저도 구경하고 싶으니까 고민해보시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끝! 높이 올라갈 거야.